네, 이번에는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또 간편 기출 문제죠. 그 문제를 보시면은 묻는 말을 잘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나 재무회계나 그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묻는 말이 먼저 그죠? 그럼 이 문제는 결과가 뭐죠? 남바 138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총 제조간접비가 12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총 제조간접비죠. 그 중에서 남바 138번에 배부할 간접비 얼마냐 이거잖아. 그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세요. 뭘 기준하라 그랬습니까? 시간 기준하라 그랬네요. 그죠? 시간. 그러면은 시간은 실제 거기에 돌아간 시간은 15,000시간인데 남바 138번에 소요된 시간은 1,000시간이다 그랬죠.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로 배부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거 네 개잖아. 그죠? 하나가 갈로면은 이거 구하는 방법이 네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쉽게 빨리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을 곱하고 요거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누기. 곱하고 나누면 이거 나와버립니다. 120만 원 곱하기 1000 나누기 15,000 하면 이거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우리는 이거 있잖아.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거 대 비율이 같다. 또는 반 이거 대 요거 가로 세로 비율이 같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거 보니까 8배네. 그죠? 8 요거 보니까 8만이니까 8만 맞네. 정답. 그렇죠? 바로 구할 수 있죠. 예. 자, 26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 중복되는 거좀 빼겠습니다. 예, 26번 한번 보세요. 제조간접비 과대과소 못 씁니다. 그럼 과대과소라는 거는 예정과 실제죠. 과대과소잖아, 그죠? 그럼 지금 문제 보면은 실제 발생액은 35만 원이다. 예정만 안다면 과대인지 과소인지 알수 있잖아.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추정 제조간접비가 32만 원이고 추정 시간이 100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당 320원이죠. 그죠? 1시간에 320원인데 그러면은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100시간이죠. 이렇게. 여기 35만 2천 나오네. 그죠? 그러면 예정이 크니까 뭐죠? 과대 되죠. 과대 2,000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27번은 그 T 계정. 바로 이거죠. 제로비, 제공 이 계정입니다. 이 계정. 초, 말, 제노, 경간, 제조, 원가. 여기서 대입하면 되니까, 예, 풀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28번 문제는 결합원가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 결합원가를 묻습니다. 보세요. 요런 결합원가 있는데, A와 B를 생산한다. A와 B. A와 B죠. 그죠? 이렇게. 지금 판매가가 주어졌네요. 그죠? 결합원가가 2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알죠? 여기 2만 원 아니고, 묻는 말. A에 배분된, 여기 2만 원이다. 총 결합, 이거 얼마고 묻네요. 그죠?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럼 주어진 거 볼게요. A는 지금 500 단위를 생산해서 200원에 팔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 주어졌네. 이건 없습니다. 조공비는 없고 판매가가 주어졌네. 그죠? 500개를 생산해서 200원에 판다면 10만 원이죠. B는 400개를 생산해서 150원에 판다면 6만 원이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요.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그죠? 여러분들, 대화선 하시면 돼요. 곱하고, 나누고, 이게 나와버립니다. 합계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요거 보니까, 요거, 10만 원에 2만 원은 20%네. 6만 원에 2만 원은 20% 하면 12,000원이죠? 요거 얼마? 32,000원. 정답. 29번, 종업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기말 종합 완성도를 세우다 과소평가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선입이다.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 초조. 이거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기말 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해야 돼. 이걸 과소, 적게 했다, 이거 적게. 요걸 적게 했다면 이것도 적어지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그죠? 요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 적어진다? 그러면은, 자, 이게 적어진다, 그죠? 그럼 단기 제조 비용 나누기 하면 뭐죠? 단가 되잖아, 그죠? 단가도 작아진다. 단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단, 아니죠. 요거 나누기, 요걸 하는데,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하는, 요 부분이, 요거 이제 단기 제조 비용 나누기 요건데, 요쪽이 적어지면 이거는 커지잖아, 그죠? 요게 적어지면은, 그렇죠? 요 부분이 작아지면 이게 커지겠지, 단가. 매출 원가는 커지겠다. 원가 커지면 기말은 작아지죠. 이익은 작아진다. 1번 정답입니다. 예. 다음에 30번. 기말 재고품을 감손 원가. 감손이라는 것은 파손품, 우리가 공손품이라 하기도 합니다. 완성품에만 부담 시킨다, 그죠? 우리가 기말 시점에 발견되면 완성품에만 부담 시키고, 기초 시점에 발견되면 완성품과 기말에 이래 배분합니다. 이때, 자, 이 문제에 보면은 기초 제공품은 3,000원이고, 초, 단기 제조 비용 5,400원이죠. 곱하기, 완말 초인데, 완말 말인데, 완성 수량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예, 그게 주어, 아, 30개 주어졌네요. 그죠? 말 수량이 보면 200개입니다. 그죠? 200개인데, 예, 50%가 100개다. 됐죠? 그죠? 예. 감손이 20개가 있는데, 이 감손은 어떻게 하나 그랬습니까? 감손은, 예, 완성품을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 요거 부담한다 그랬네. 그죠? 완성품을 부담한다. 요게 부담하면 몇개 되죠? 요게 20개 부담하면은 50개 되겠네, 그죠? 이렇게. 완성품이 300개네. 300개입니다, 300개. 그죠? 그럼 300, 계산 잘못했네. 30개가 아니고 300개니까. 300개에다가 20개 더하니까 320개죠. 이렇게. 그럼 이때, 예, 평가는 얼마고 물었습니다. 320에 100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에 8,400이죠, 더 하니까. 420분에 100을 하니까 2,000 나오겠네, 그죠? 정답. 아시죠? 그죠? 요거 부담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하면 320 되니까. 다음에 31번은 결합원가니까 똑같은 문제, 예, 풀어보시고. 3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조별이나 하는 거는 이제 A조와 B조가 있다. 이렇게. A조와 B조가 있다. 있는데, 직접비는 600원이다. A조는 600원이고, B조는 400원이다. 그죠? 조간접비, 이 간접비가 이게 나눠줘야 되죠. 얼마? 총이 500원이죠. 그죠? 500원을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하면은, 더해서 이제 더하면 합계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빼기 기말 빼야 되겠죠, 그죠? 요 기말 빼고 나면은 여기 이제 제조원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은 100원이다, 그죠? 여기 100원이고 B도 1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요거만 배분하면 되겠죠, 그죠? 간접비. 자, 문제 보세요. 간접비 배분은 원가 부분에 의한데, 직접 원가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요 배분은 요거 대하라 이겁니다. 6대 4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500원을 6대 4로 나눠주면 여기는 300원이고 200원 되겠죠. 합계 900원이죠. 600원이죠. 100원 빼면 800원이죠. 500원 되고, 그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성품은 10개를 완성했으니까 10개씩. 그 단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80원이죠. 이건 얼마? 50원이죠. 묻는 말. A조의 단가 얼마고 물었으니까 정답 80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 3절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관리 회계죠, 그죠? 이 관리 회계에서는 첫째, 예, 표준원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 분석이죠. 요거는 네 가지로 했습니다. 예. 가수, 임신. 이렇게.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고, 두 번째, 전부와 직접. 직접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변동이라 하죠, 그죠? 변동 원가 계산.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 이거 다 더하면은 전부고, 요 변동까지만 더하면은 직접 또는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조 원가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 본전 분석이죠, 그죠? 그 네 번째는 기타.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거죠? 의사 결정 요청이다. 예, 그거 보시면은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제로의 수량 차이 얼마냐 묻고 요거죠, 그죠? 수량 차이. 이거는 가격 차이고 임률 차이. 요거는 시간 차이입니다. 그럼 수량 차이라는 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죠, 그죠? 곱하기 우리 가격이죠. 실표, 실표니까 여기 표준 들어가죠,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수량 차이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죠. 그럼 표준 수량 볼게요. 그 표준 수량은 얼마냐? 4천 개죠, 그죠? 4천 개. 실제 수량은 몇 개죠? 예, 실제 구입한 게 사용한 게 해야 되겠죠, 그죠? 4,300개입니다. 표준 가격은 얼마입니까? 65원이죠. 그러면은 300원에다가 65원 하니까 얼마죠? 19,500원이죠. 표준과 실제가 크다? 분리 정답, 그죠? 불리한 차이다. 아셨죠? 다음 3번입니다. 그 3번은 임률 차이 주어졌네. 이게 차이 주어졌잖아. 그죠? 이게 주어졌어. 임률 차이라는 거는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시간인데 요거는 무슨 시간? 실제 시간이다. 우리 뭐 식구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식구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기본이니까. 지금 임률 차이가 27만 원. 유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표준임률 마이너스 실제임률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표준임률 볼까요? 지금 이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실제임률 주어졌죠? 3,000원. 실제 시간 주어졌습니다. 9,000원 주어졌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관로에서 9,000원 곱하니까 2,000원 나왔다. 그죠? 여기 얼마? 30원 되겠죠? 그죠? 그럼 X의 답은 요거 차이가 30원이니까 요거는 3,030원 또는 2,970원이다. 그죠? 요게 유리한 차이라는 거는 실제가 적다. 요게 커야 되겠죠? 3,030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예. 다음에 4번입니다. 직접 원가 계산이야. 기말 점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직접에 의한 거는 여기까지를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얼마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판매 단가는 15원이고 변동비 제조 단가는 8원이다. 그죠? 판매비는 33원이고 그 지금 변동 제조 원가가 이게 8원이라 그랬네. 이게 8원. 그죠? 8원이고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요게 제조 단가 8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15,000개를 팔았네.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2,500개를 만들어서 만개 팔았으니까 몇개 남았습니까? 2,500개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2만 원 정답. 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영업이익 차이다, 그죠? 예, 우리가 전부와 직접의 이익의 차이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고정 간접비를 찾아볼까요? 고정 간접비가 보면은 지금 그 단위당 간접비가 3원이다, 그죠? 생산량이 2,000개를 만들어서 60만 원 되겠네요. 여기 60만 원. 그 고정비가 하나당 300원이니까, 예. 그럼 생산량 몇 개죠? 예. 2,000개. 2,000개를 생산해서 1,500개 팔았다, 그죠? 이렇게. 2,000분의 500을 사면 15만 원이다. 그 전부가 크다. 전부가 크다, 그죠? 전부 항상 크다 그랬죠? 그럼, 직접이 25만 원이면 전부는 15만 원 크니까 더하면 되죠? 답은 40만 원. 임율 차이에 해당하는 것, 물가 상승이겠죠, 그죠? 예. 다음에는 7번 문제입니다. 예. 7번 문제는 요거 나왔네요, 그죠? 시간 차이 모수입니다. 요 부분에서 요게 시간, 그죠? 시간 차이죠. 그럼 시간 차이라는 건 우리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에다가 임률을 곱하고 요거는 실표 되죠. 표준 임률. 예.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차이가 6,000원 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6,000원 불리한 차이죠. 불리다. 그럼 표준 시간 몇 시간 나왔습니까? 그러면 표준 시간에 1,500시간 나와 있죠.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고 못 씁니다. 표준 임률 얼마죠? 60원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 100원이죠. 그 6,000원 나오지. 그럼 요 답은, X의 답은, 여기 100원이니까 1,600이 될 수도 있고, 1,40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실제가 크다. 정답 1,600이잖아. 그죠? 표준 원가의 목적은 원가 통제입니다. 예. 다음에 9번은 수량 차이를 묻습니다. 수량 차이, 이거 묻네요, 그죠? 예, 그거는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묻습니다. 수량 차이. 예.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수량 차이가 얼마냐 묻죠.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자, 표준 지금 수량이 몇 개입니까? 표준 수량 찾아볼까요? 단위당 표준 투입량은 1, 한 개당 4kg 들어가네, 그죠? 한 개당 4kg면 5,000개니까 2만 개죠, 그죠? 2만 개. 여기 2만 개. 다음에 실제 수량이 얼마죠? 지금 실제 수량 보면은, 실제 우리가, 예, 재료비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이게 주어졌네요. 이게 바로 못 가겠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격 차이라는 거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이죠. 곱하기, 예, 여기다가 우리가 수량을 곱하고 실표니까 이게 실제잖아. 그죠? 실제 수량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재료비의 가격 차이가 이게 주어졌잖아, 그죠? 180만 원 불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준 가격에다가 빼고 곱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 표준 가격이 얼마죠? 킬로그램당 300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300. 실제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400이라 그랬죠. 그럼 이 실제 수는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실제 수량 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표준 가격 300이잖아, 그죠? 이거 구할 수,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요게 지금 100이면 100 하니까 얼마 나오죠? 18,000 나오겠네, 그죠? 요게 18,000이면 요것도 18,000이잖아. 그렇죠? 그럼 요게 2,000이니까 360만 원 나오네, 그죠?
실제가 작으니까 유리죠. 유리한 차이 60만이다. 1번 정답. 네. 다음에 이번에 10번, 9번과 10번은 유사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 모양이죠. 그죠? 11번 보겠습니다. 전부와 직접의 단위당 제조 얼마냐 묻습니다. 예. 전부와 직접 이리 와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전부, 이거는 직접. 그죠? 예. 그럼 지금 직접 제로비는 15만원, 직접 농업비는 7만원, 변동 제조간접비는 3만원, 고정제비는 8만원이다. 그죠? 끝났잖아. 그죠? 그럼 직접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10만원 하면 25만원. 여기 직접이고, 전부는 얼마죠? 여기다 이거 더하면 이거 33만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00개 만들었다. 1000개 만들었으니까 단가 얼마? 250. 요것도 1000개 만들다 그랬으니까 단가 얼마? 330. 그죠? 예,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죠? 12번은 이익의 차이 구합니다. 예, 이익의 차이다. 그죠? 고정간접비 곧 찾으세요. 고정간접비가 얼마죠? 1800 곱하기 생생판이라 그랬습니다. 생산량 몇 개? 900개. 900개 마이너스 판매량 몇 개? 700개. 9분의 2다 되죠? 400 전부가 크다. 그죠? 4번 정답. 아시죠? 그죠? 예, 이래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 1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 제품 900개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900개 생산하고 있는데 변동비는 6,000원. 이게 6,000원이에요. 요게 6,000원이다. 고정비는 4,000원이다. 그죠? 기초는 없다. 기말이 200개다. 전부 대신에 직접으로 한다면 기말이 얼마? 그러면 우리가 기말이 200개라는 거는 자, 보세요. 전부로 하면은 이게 1,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1,000원이면 하면 20만 2 200만 원이네. 그죠? 그렇죠? 직접은 얼마죠? 직접 요거잖아. 요거지. 120만. 지금 뭡니까? 전부 대신에 직접 전부 요거 대신 요걸 한다면은 요걸 하면 80만 원 감소되죠. 1번 답. 14번. 직접 재료비, 농업비, 변동간접비, 고정간접비, 흡수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 원가. 흡수라 하는 다른 말 전부입니다. 예, 전부 같은 말이죠. 그죠? 잘 안 쓰는 말인데. 흡수, 전부를 흡수한다 이래 하세요. 지금 재료당 재료비가 이게 480원이고 농업비가 240원이고 변동 고정가중에 120원이죠. 이때 연간 고정 변제비 이게 1년간 30만이니까 1년에 몇 개 만들니까 1000개 만들죠. 그러면 이거 300개이다 이 말이죠. 1년에 연간 30만 원이니까 1000개를 만드니까 한 개당 300원이잖아요. 그죠? 전부 연탄거 얼마고 못습니다. 다 더하면 되겠네. 그죠? 다 더하면 되잖아. 1140. 직접은 여기까지. 그죠? 답. 15번. 예. 이 문제는 마찬가지 이 문제입니다. 그죠? 예. 지금 문제가 보면은 전부와 직접에 의한 기말 얼마고 묻습니다. 기말. 예. 그러면은 자, 그 문제 볼게요. 보세요. 직접 재료비 여기 단가가 200원이고 노무비 단가는 300원이고 변동 간접비 단가는 100원이죠. 변동 고정 간접비 고정 단가 100만 원인데 연 만 개 만들었으니까 한 개 얼마? 100원이잖아. 그죠? 100만 원이니까 만 개 만들었으니까 100원 맞죠. 그죠? 예, 이 경우에 만 개를 만들었다가 8,00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기말에 200개 남았죠. 그죠? 200개, 2,000개 남아. 2,000개. 그러면 2,000개 남아있는데 이거 2,000개 얼마고 요래해가 2,000개 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뭐 전부고 이거는 뭐 직접이잖아. 그죠? 이거는 전부. 그죠? 요거는 직접. 아시겠죠? 그죠?
이래죠, 그죠? 뭐 전부는 얼마, 이다 더하면 얼마죠? 700이잖아. 700. 140만 원. 요거당 얼마죠? 600. 600에 2천 원 얼마? 120만 원이죠. 정답 4번이네요. 그죠? 예, 아셨죠?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을 와, 예, 전부와 직접. 표준과 전부와 직접이 여기에서는 가수 임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 전부에서 직접은 직접 제로비, 직접 노후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또 이익의 차이,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까지 끝났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예, 바로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제가 본전, 뭐 우리 쉽게 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분석과 기타, 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이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전부와 직접까지 예, 강의해 드렸습니다.